넌 언제 철들래? 뭐? 장군, 왜군이 지금 노량에 모여있다 하옵니다. 왜군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는다. 당장 출격 준비하라. 예, 장군. 장군님, 왜군의 함선이 공격하기 적당한 거리에 도달하였다 합니다. 알았다. 이 노량 해전으로 다시는 왜군이 이 나라에 발디디지 못하도록 목숨을 다하여 싸우자. 예, 장군. 아자아자, 화이팅! 열심히 싸우자고요. 자, 공격 개시! 멈추지 말고 공격하라! 목숨은 끊길지라도 조선의 끝남은 없을지로다. 필사즉생, 필생즉사라.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,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. 첫째 그림이야. 역사는 때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힘든 시간을 겪어내며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. 맞아. 그러니까 조상들이 들려주는 그 가슴벅찬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의무일지도 몰라. 맞아. 이런 멋진 조상들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. 그런 조상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대안이 너도? 좀 멋져. 더 멋진 11번째 역사 여행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으니까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하자, 알았지? 어리바리 어리바리 얼라리여 얼라리 얼라알라쇽!
아, 그래, 좋아. 결심했어. 누군가 꼭 해야 한다면 내가 할게. 단, 너희들이 모두 도와줘야 해.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. 물론이지. 안 할 것 같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, 대하나?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,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. 그런 마음으로 과감하게 점심을 포기하고 내가 맡아서 하기로 결정했어. 모두를 위해 누군가는 꼭 이 일을 해야 하잖아. 대한이, 너 요즘 멋있는 말 많이 한다. 아, 뭐 그 정도 가지고. 자자, 각자 정리했던 기사 내용들을 오늘 안으로 나한테 가져다줘.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편집해서 컴퓨터에 올려놓을게. 알았어, 걱정 마. 고마워, 대한아.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까지 것쯤이야. 우와, 대단한데.